작가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떻게 재밌으셔요? 네. 우리 할머니, 우리 어머님들 정말 이렇게 재밌게 구경하시는 거 보고 저도 가슴이 뭉클한데요. 저는 아까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우리 기획단장님은 8남매 중에 막내였잖아요.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였어요. 저도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젖을 못 먹고 커서 동량전 먹고 자랐거든요. 그래서 우리 또래에 비하면 제가 좀 외소해요. 근데 제가 이제 운동으로 이제 몸을 다져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이제 건강하게 이제 그 자랐는데 저 주변에 그 저를 동량하게 해주신 동량전 먹이신 분이 지금 생존에 계시고 제가 어머님처럼 제가 모시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제대로 이제 그 효도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할머님들을 우리 이제 어머님 대신에 이렇게 어머님들을 제가 그 보건소 있을 때부터 독거노인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좀 대접도 하고 이렇게 그 모시고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많은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즐거움을 좀 느끼시게 하고 또 제가 못다한 우리 어머님에 대한 그런 효도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대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그것도 열심히 우리가 어디든 찾아가서 봉사하면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릴 거고요. 오늘 또 이 자리는 우리 백금주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그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. 백금주 원장님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따뜻하게 보살피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몇 번 이렇게 뵀는데 너무 인자하시고 참 어르신들을 잘 돌보시고 해가지고 마음이 참 너무 좋으시고 해서 우리가 공연 한번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공연을 해드렸는데요. 아무튼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웃으시고 박수 많이 치시고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끝까지 같이 경청해 주시고요. 우리 또 우리 원장님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. 네. 우리 원장님 인사 한번 하세요. 그래도 세상에 아니 저는 오늘 있잖아요 공연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보다도 늦게 오시는 분이 원장님이야. 대단하신 그 참 파워예요. 아 이거 일단 몇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기다리고 마중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더 늦게 나오셨어. 아 이거 참 아무튼 이건 우스갯농담이고요. 우리 백금주 원장님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잘 돌봐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백금주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르신 즐거우세요? 네. 어르신들 좀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추석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단장님이랑 여러 스님들 오셔가지고 잠깐이라도 어르신들 좀 즐겁게 좀 추석 맞이하시라고 이렇게 공연해주러 오셨어요. 너무 감사하죠? 네. 우리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르신 즐겁게 남은 시간 행복하게 오늘 이렇게 시간 보내요. 네. 건강하시고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은 우리 저 부모님이세요. 우리 그 연수비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저를 또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지역사에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데요.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뻐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우리 이성옥 부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 안녕하셨어요. 저는 연수구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옥입니다.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그리고 저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여기서 태어나다 보니까 친척도 다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님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회가 갈 때마다 저희를 불러주시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그 우리 식구들 우리 정말 아까 우리 그 기획단장님께서 소개했지만 우리 식구들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. 함께 그 항상 참 잘 도와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기획단장님이시다 사회자이신 우리 기획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죠. 정말 열심히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요.
정말 어르신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시고 공경하시는 분이에요. 앞으로도 많이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다음은 우리 음양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예, 지금 보시다시피 저 음양단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를 손수 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예, 봉사하시고 계세요. 정말 우리가 정말 몸에 마음으로 엄청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도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음양단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. 예. 다음 우리 그 대모님 예. 우리 그 행복과여수 봉사단의 그 총사림을 맡아서 하는 우리 장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하세요. 그리고 우리 저 우리 원장님의 그 오빠이신 우리 저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거든요. 오늘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또 밖에서도 봉사 많이 하시고요. 저와 같이 이렇게 봉사도 하시면서. 저 많이 저거 마주쳐요. 봉사하시는 데서 만나가지고 예, 늘 감사드리고 존경하시는 분입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김일중 단장님 그리고 이종호 저희 그 국무님 저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가 고향이고 태어났어요. 이번에 이제 연수 구청장님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. 괜찮죠? 꼭지고 있어야 됩니다. 오늘 보면 행복바이러스 봉사단 김일중 단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어르신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저기 마무리 짓겠습니다. 저 인사 마무리 짓겠습니다. 아, 저 우리 참 그 차량 감독님 예. 인사하시죠. 네,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네. 우리의 모든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저희 카페도 있고 이제 우리 그 밴드도 있어요.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는데요. 늘 우리 생방송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모니터 통해서 같이 보고 오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무튼 우리 저 촬영 과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. 그리고 며칠 안 있으면 저희들이 추석을 맞이하는데요. 여러분들 그 이제 뭐 연세도 드시고 많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요양원에서 잘 대접하시라 믿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좀 더 앞으로 더 몸이 더 아파지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셔서 더 건강해지시면서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.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. 남은 시간 끝까지 잘 보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많이 웃으세요. 알았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끝나시죠.